유럽의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케냐 한인연합교회와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행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연합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의 문을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서로 어그러졌던 그런 마음들, 오해하며 비방했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됨으로 연합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시간, 두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예배를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욕심과 악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아의 소욕들, 음란과 거짓과 오해와 교만과 그 완악함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아버지여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사랑과 용서와 받아들임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주님 우리 안에 생소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명한명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시고 일어나는 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그 공로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계획과
주님의 일들만 온전히 풀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높이 말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히 여김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신 그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계신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주 앞에 그리는 새 날 씻어 정하게 찬송합시다.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나라와 조속 백성
모든 영광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두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연합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었던 모든 어그러짐들과 불편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용서와 사랑과 서로 협력하며 섬기는 그 역사가 주님 우리 두 교회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들은 서로 물고 뜯으며 비난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나이로비 안에 있는 이 두 교회는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장 교회들이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섬겨주고 아버지 힘을 실어주는 정말 형제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용서와 화해가 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 됩시다. 아멘이시죠? 나이로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케냐 한인연합교회와 나이로비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드립니다.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무사 귀환을 위한 성금으로 전부 전액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 시간이 있으니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 교제도 해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홀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장년분들도 홀 사용이 금지되는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이 위쪽에 있는 화장실은 오늘 폐쇄를 하고 저 아래쪽에 성교관 1층에 저희가 공용 화장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화장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시 반 이 성전에서 한인 음악회 합창 연습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남아주셔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년부 리트릿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0월 27일 주일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례회가 있고요. 선교부 연간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그 예수님의 만찬 가리오꼬에 가서 섬겼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아동 결연해서 하나이 하나이 우리 성도님들이 섬겨주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실제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불러내주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실 때까지 하나님 주님이 베풀어주신 그 사랑 앞에 아버지여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거룩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와 불평과 원망과 짜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일부분을 드린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당신의 것으로 당신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귀한 종 주님 단에 세워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물려주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놀라운 거룩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지신 자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케냐 연합 한인교회 우리 윤석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 삶의 순종의 열매 맺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와 케냐 한인연합교회 연합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 이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작점이고 또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서로가 이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 나이로비 한인교회와 케냐 한인연합교회가 연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나를 녹여드리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말씀은 정말 심플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 우리가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 상공 10km에서 날아갑니다. 그죠? 그 위에 하늘이 더 있는 거 보니까 그보다는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한 100km 정도 될까요? 그보다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1000km.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하늘의 길이를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길이가 반경으로 440뉴턴미터 또는 14.25기가파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반경이니까 지름으로 따지면 880뉴턴미터 또는 28.5기가파섹이 되는 거예요. 얼만큼 되신지 아시죠? 이 길이가 얼만큼 되는가?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깜짝하면 빛은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고 오는 거예요. 이 빛의 속도로 931이 아니고 930년도 아니고 930만 년도 아니더라고요. 930억 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간 거리가 인간이 관측한 하늘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인간이 이 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설사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늘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비교 불가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비교 불가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 불가하기 때문에 단연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내 멋대로 간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말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멋대로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우리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본문 길이를 좀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그냥 짧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함이라면 그 앞에 있던 사건을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미미한 도시락으로 거기에 모였던 장정만 5천명을 먹였던 예수님의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그 많이 보였던 표적 중에 이 오병이어만큼만 사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중요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중요성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맛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 기대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오병이어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내 작은 것으로 창대해지기를 원하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고 내 작은 헌신으로 모든 사람이 창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출발점은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미미한 도시락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고기 두 마리 하면 조기 두 마리 연상하잖아요. 그죠? 보리떡 다섯 개, 조기 두 마리. 그런데 여기 앞절 구절에 보면 물고기 두 마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옵사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 옵사리온은 물고기의 지소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고기보다 훨씬 작음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두 마리보다 물고기 두 토막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어린이가 가진 이 도시락 한, 이 미미한 도시락 하나가 예수님 손에 쥐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남녀노소를 합하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도시락으로 배를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죠. 어린아이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도시락은 이 어린이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 양식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 한번 고파봐요. 내가 먹을 짜장면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배고팠을 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이럴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이 그곳에서 오병이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어린이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배를 불렸을 수 있었겠으나 이 오병이어의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핵심은 뭐냐? 너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내가 창대해지길 원하는 우리의 생각과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 모두가 창대해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지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희생했을 때 내가 오병이어의 수혜자는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5억 개의 빵이 있고 2억 개의 물고기가 있다 한들 남을 위해서 내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오병이어는 내가 아닌 너를 위해 헌신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바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의 자리를 앉히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예수가 가진 신통력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고픔까지도 충분히 달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데 억지로 붙잡아 앉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억지로 붙들어라고 해석한 하르파조라는 이 단어는 강탈하다 또는 잡아채다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강탈하다시피 하면서 임금의 자리에 앉히려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 유대인의 무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길과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오신 분이시지 우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목적이어야지 예수님이 수단일 때는 예수님 우리 곁을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목적이어야지 진리가 수단이 될 때는 절대 그 자리에 진리의 열매가 맺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초대왕을 세우실 때 왕의 즉위식이 있던 날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진보따리 뒤에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한 나라의 왕이 될 위험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왕의 권리가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리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 그는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 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각자의 자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 그 자리가 사업의 자리가 됐던 직업의 자리, 직장의 자리가 됐던 가정의 자리가 됐던 교회의 자리, 선교의 자리, 어떤 자리가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앉혀진 자리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각자 앉아있는 자리의 모양과 형태와 크기는 다를지라도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하나님에 의해 앉아있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의 권리가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사울 아닙니까? 똑같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고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그 자리에는 진리 열매가 맺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섬기려 했던 유대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날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맛본 유대인들이 다시 광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고 난리 났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고 다녔을까요? 예수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 얼마나 반가운지 예수님을 너무너무 반가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시 내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모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모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배고픈 사람이 배도 좀 이렇게 든든해지고 해야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가 좀 든든해져야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건데 근데 우리 생각이죠. 예수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인데요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이 말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구절 올라오나요? 그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해서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고 오늘의 고통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당 다 나가셔도 됩니다. 저 같아도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으로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세상의 것을 쌓고 또 쌓고 충분히 쌓았는데도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쌓고 쌓고 또 쌓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40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다윗 왕이 죽은 목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할 때 이 헛된 일로 번역된 헤벨이라는 단어는 입김입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순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라는 단어는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 모습이 연상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체도 없이 금방 사라져버릴 것을 놔두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면서 시기질투 미움다툼으로 일관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상대를 잡아먹을 듯이 하면서 쌓아놓은 것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 것이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쓴 돈이 내 돈이지
호주머니는 내 돈입니까? 호주머니도 내 돈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호주머니 돈 있어봤는데 남이 쓰더라고요. 진짜예요. 쓴 돈이 내 돈이지 호주머니는 내 돈 아닙니다. 이거 우리 강인중 목사님은 소리예요. 근데 저도 경험해 보니까 쓴 돈이 내 돈이지 호주머니는 내 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벌어야 되겠지만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신다고 한다면 한번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죽어라고 쌓아놓은 것들, 쌓고 또 쌓아놓은 것들 누구 것이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라고 모아놓은 것들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한번 지금 수고와 애씀으로 모아놓은 것들 한번 돌아보세요. 죽을 때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히브리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두 가지가 반복이 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매우 헛되도다 훨씬 더 강조법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다섯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누리는 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자들에게 예수님의 오병이을 경험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배고픔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향했다면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의 시급성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썩을 양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때 단 하나 가져갈 수도 없는 것들, 그것이 다 썩을 양식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났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와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날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고대 로마의 에피쿠로스파에 속해있던 호라티우스가 그 썼던 시들 중에서 죽음과 생을 나타내는 두 개의 격언이 있습니다. 메멘트 모리, 까르페 디엠이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메멘트 모리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지금 우리 사는 이 순간,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멘트 모리, 까르페 디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 존재이기에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당시에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쫙 나열할 때 마차 타고 뭐 시가 행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어깨가 우쭐우쭐 하겠어요. 그때 장군 뒤에 있던 노비가 속삭였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죽는 존재야. 정신 차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에게 로마 황제가 관을 씌워주는데 그 관에 이런 문구가 씌어 있었다 그래요. 그대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뒤를 돌아보라.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 로마 제국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슬로건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한 직장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를 듣게 됩니다. 뭡니까? 황금, 소금,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거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어.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여보,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 뭔지 알아? 아내 얘기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네. 여러분, 대로마 제국의 국민들은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 한다 할더라도 결국은 죽는 존재이기에 지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슬건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 힘을 자랑했던 로마 제국이 지금 어디 있냐라는 것이에요. 굴러다니는 돌덩이 몇 개가 그들의 존재만 알리고 있을 뿐 모두 티끌 먼지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다면 먼지와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시편 104편 29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님께 아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먼지와 티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라는 단어는 먼지와 티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고작 티끌이야, 고작 먼지야,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까? 어떤 여자분이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기차역에 갔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대합실에서 잡지책 하나 하고 새우깡 하나 사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옆에 오더니 새우깡을 탁 뜯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자기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 내 거야 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 남자가 새우깡을 먹을 때 같이 새우깡 봉투에다 손을 집어넣어서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가 아랑곳하지 않고 새우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개가 남았습니다. 그거를 반절을 탁 자르더니 하나를 자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기차를 탔는데 부산을 가면서 그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내 새우깡 뺏겼잖아.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마음 바꿔 먹어야지 하고서는 샀던 잡지책이 생각나서 그 잡지책을 보려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안에 새우깡 들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제가 군대 갈 때쯤이니까 오래된 얘기죠.
한창 그때 이슈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 친구의 제 친구의 친구가 군대를 안 가려고 이것저것 보다가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조선간장 1리터를 먹으면 폐사진을 찍을 때 시커멓게 나와서 군대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 근거 없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로 이 친구가 밤새도록 조금 조금씩 그 1리터의 조선간장을 다 먹고 다음날 신검을 볼 때 정말로 군제 면제를 받은 거예요. 평발로.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분도 계시고 전성기를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시고 누리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전성기를 누린다 한다 한들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먼지와 티끌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먼지와 티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로마 제국의 국민들은 메멘토모리 까르페 디엠이라는 슬로건으로 세상의 번영과 모든 것을 누리면서 세계를 제패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모두 다 먼지와 티끌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코끝의 호흡이 끝날 때 먼지와 티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그 구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두 번째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갈라디아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라면 잎처럼 더 위로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씻는 것이 거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녹록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배가 고픈데 내가 먹을 짜장면을 너에게 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사람을 낚는이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NIV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 만들겠다 부르지 않으시고 사람의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부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배에 나가면 고기가 걸려들면 그 그물을 손이 찢어지도록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그물을 당깁니다. 그래서 어부들 손 악수 한번 해보세요. 손이 엄청 거칩니다. 이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손발이 터지고 못이 박히고 고통과 고난을 감내했던 그 삶을 이제는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살라라고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습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신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손과 발이 찢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는 그 수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여기 사도신경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믿사오니라고 해석된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는 크레오와 노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크레는 심장이에요. 노우는 드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크레도 하면 뭐예요? 심장을 드립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내가 심장을 드리겠습니다. 더 확대해석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저 나 하나 구원받은 것에 안주해서 평안한 삶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아픔과 희생이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을 위한 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생을 위해서 얻는 양식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자세,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 생활 해오면서 성령을 심기 위해서 정말로 고통 수반된 적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희생과 아픔을 감수한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모습은 재산은 지켰지만 믿음은 다 깨졌잖아요. 건강은 지켰지만 영적 중환자가 돼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노후 대책은 철저히 세웠는데 영혼의 대책은 전무한 거예요. 썩어질 것들, 보이는 세상 것들에는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해 것은 남일 보듯이 속수무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 나오다가 날치기들에게 날치기를 당했습니다. 죽으라고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쳤어요. 저놈 잡아라.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당연히 못 잡았죠. 이 집사가 그 날치기를 못 잡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목놓아 소리친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력질주 해보셨습니까? 목이 터져라 소리 한번 쳐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 내가 희생한 것 정말 있으십니까?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누릴 것이 너무 많아서 아니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아닙니다.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아직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은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우리 육신의 안위와 형통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왔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온 제 모습 이 시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오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으로 인해서 내 소원이 성취하고 평안한 삶, 풍성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그저 썩어질 양식일지언정 차고 넘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도 모르고 주님이 주셨음에도 내 욕심에 눈이 멀어 감사할 줄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나이루비 한인교회와 케냐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